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.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는 1분도 안 돼 허옇게 변합니다. 쉴새 없이 쏟아지는 우박에 시민들은 머리를 보호하며 황급히 대피합니다. 반대편 부산 서부 쪽도 마찬가지. 강서구에서도 벼락과 천둥이 치고 굵은 얼음 덩어리가 떨어집니다. 어젯밤 9시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, 사하구 등 부산 전역에 지름 0.5cm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.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위험을 느낄 정도였습니다. 처마 밑에 몸을 피한 사람들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. 아파트 창문 닫고 있어도 엄청 크게 들렸어요. 한 5분, 10분? 기상청은 지상 5km에서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우박이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우박은 구름을 지나면 녹아 비로 내리는데 이번에는 언 상태 그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비슷한 시각 인근 경남 창원과 사천 등에서도 우박이 떨어졌습니다.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. 이례적인 우박의 기습에 시민들은 화들짝 놀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.